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서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가거도 등 서해 해역에는 조기 등을 잡으려는 불법 무허가 중국 어선이 몰려들었지만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목포 해경 관할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포 해경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보안경과 마스크 등 방역 장비를 갖추고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